682번 보도록 할게요. 사각형 ABCD가 있는데 이거 넓이 구하래요. 일반 사각형 넓인데 친절하게도 여기 보조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어져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예은이가 지금 한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보세요. 뭐. 자,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랑 두 개 더하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그럼 A부터 C까지 자 삼각형이 있는데 요 삼각형 놓고 보세요. 이 삼각형에서는 한 각과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변 길이가 줬으니까 A부터 C까지 길이만 알면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자, 차근차근 해볼까? 삼각형 ABC 더하기 그 다음 삼각형 뭐예요? ACD를 더하는 건데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곱하기 주변 길이죠. 12cm랑 그 다음 3분의 AC랑 그냥 곱하기 얼마예요? 그렇죠. 곱하기 여기 값을 얘기해야 되겠지. 여기가 그렇지. 사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값이니까 여기 몇 도가 돼? 30도가 되겠네요. 사인 몇 도? 30도. 그다음 봐. 이게 삼각형 ACD 넓이다. ACD 넓이 구해보도록 합시다. ACD 넓이는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AC 곱하기 3분의 그냥 9cm 곱하기 사인 30도.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요, 직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앞에서 외우라고 했었던 공식 두 개가 바로 그거잖아. 그럼 이것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문제는 뭘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 이 문제는 결국 AC 길이가 몇 cm냐?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AC 길이는 한번 어떻게 구해요? 한번 AC 길이는 어떤 직각삼각형보다 이 직각삼각형을 놓고 보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특수각으로 나오면 금방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지. 지금 뭘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은 삼각길이를 연습하는 거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C 길이가 될 거고, 여기 30도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12cm 주어진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가요? 3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12cm와 이 AC 길이가 무슨 관계입니까? 코사인 관계죠? 근데 물어보는 게 분자니까, 3분의 AC 길이는 어떻게 나? 3분의 AC 길이는? 한 변 길이 곱하기, 주어진 한 변 길이 곱하기, 그렇죠. 밑변 물어본 거니까 코사인 관계죠? 바로 뭐예요? 30도.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코사인 30도 나는 건 2분의 루트 3이니까 어떻게 돼요? 0 루트 3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AC 길이 대신에 뭐만 넣으면 돼요? 6 루트 3만 넣고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놓고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사인 30도는 얼마예요? 여기 6루트 3이라고 했어요. 사인 30도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6루트 3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사인 30도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1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2 앞이 되고 여기 3만 남겠죠? 2 앞이 되고 여기 3만 남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한 값은 얼마가 나와? 그렇지. 36, 18루트 3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2, 여기 3 이렇게 약분되죠? 그럼 어떻게 2분의 18 루트 3 이렇게 나와요. 더하기 2분의 18 루트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36 루트 3 플러스 18 루트 3 이렇게 나옵니까? 2분의 얼마가 나옵니까? 2분의 여기 계산이 조금 잘못 이루어졌네요. 18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3분의 27입니다. 27. 27로 계산. 27로 계산. 쪼개기. 이렇게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63이? 63으로 계산. 답은 이거네요. 단위가 있으니까. 단위 써주면 되겠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세요? 나눠서 생각하도록 하시고요. 60도를 이용해 구하는 게 아니라 이각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요. AC 길이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최종 목적은 뭐 물론 넓이지만 무슨 말 하는지 얘가 보라색 부분이 앞에서 돌려봤을 때 보라색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는 식이니까 보라색 부분의 식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세요.